이번 시간에는 PC의 구성 요소 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앞서서 보셔서 아실 텐데요. 자, 그중에 소프트웨어를 분류해보고 특징들을 한번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OS, 우리 윈도우라든지, 또는 뭐 리눅스라든지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으로 운영체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통신 제어 시스템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요, 특정 업무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해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이 있겠고요. 자, 그중에서 먼저 운영체제라고 하면은요,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작동을 하거나, 또는 뭐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게 일을 시켜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자, 이때 사용자가 좀더 편하게 사용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동작하는 가운데,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스템 내 자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DOS 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윈도우의 종류들 또는 유닉스 등등의 종류들이 있겠네요. 자, 이런 운영체제의 목적으로는 첫 번째 처리 능력의 향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리 능력 향상은요, 일정 시간 내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향상을 시킨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자, 응답 시간의 단축은요, 자, 일을, 컴퓨터에게 지시하고 나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은 짧아지도록, 운영체제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지겠고요. 자, 사용 가능도의 향상은요, 사용자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향상을 시킨다. 자, 그리고 신뢰도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작동하는 정도를 향상을 시킨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모두 다 운영체제에서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네 가지 모두 다 만족시켰을 때에 운영체제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에 딱 맞는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운영체제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자, 그리고 사용자 간의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프로세서나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의 사용을 할때그 관리 역시 운영체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입출력 지원이나 오류 발생에 관련된 처리도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 운영체제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괄 처리 시스템은요, 처리할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가장 초창기의 컴퓨터는 일괄 처리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때는 뭐 처리 능력은 향상되겠죠. 모든 것을 다 모을 때까지는 아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데이터가 다 들어왔을 때 일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처리 능력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수 있겠지만, 응답 시간은 당연히 느립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응답 시간에 있어서는 단점이 되겠고요. 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요,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처리한다. 그래서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분할 시스템은 속도가 빠른 CPU의 처리 시간을 분할하여 해서 여러 개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 개 작업을 준비를 해두고 그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요, 동시에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시켜 놓고 하나의 프로세서가 고속으로 처리한다 해서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다중 처리 시스템은요, 하나의 컴퓨터에 두개 이상의 CPU가
자, 여기서는 뭐죠? 하나의 프로세서가.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CPU와 지금 현재로 여기에서는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 하나의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방식이고, 다중 처리 시스템은 두개 이상의 CPU가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를 공유해서, 자,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둘다 공유한다. 하나라는 것은 동일한데, 프로세서의 종류가 몇개 이상인지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은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서 작업과 자원을 분산해서 처리한 데서 하나의 작업을 여러 군데에서 분산해서 처리하게 되겠고요. 자, 병렬 처리 시스템은 서로 연결된 두개 이상의 처리기에서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병렬 수행한다. 자,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서 동작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딘가에 기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나 가전제품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우리가 생각하는 PC는 아니더라도 그 컴퓨터에 관련된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임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실시간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므로 반드시 실시간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듀얼 시스템은 두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모두 작동하다가 하나의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컴퓨터로 운용한다. 두개 이상 컴퓨터를 쓰다가 하나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나머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듀얼 시스템이고요. 자, 듀플렉스 시스템은 한쪽 CPU가 가동 중일 때 다른 CPU가 대기한다. 자, 그리고 그 가동 중인 CPU가 고장이 나면 대기 중인 다른 CPU가 가동이 된다 해서 두 개가 조금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로 먼저 제어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은 시스템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고 운영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는요, 먼저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자료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감시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처리 프로그램의 실행과 시스템 전체의 동작 상태를 다 감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관리 프로그램은 작업의 연속적인 처리를 관리한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의 할당을 담당한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동작이 될때 입출력 장치를 한꺼번에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런 작업들을 관리합니다. 자, 자료 관리 프로그램은요. 자,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즉 컴퓨터 처리하는 각종 데이터나 파일을 관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관리 프로그램 말고 운영체제는 처리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겠죠. 그때의 처리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에 관리하여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어때요?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기계어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한다. 자, 사용자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되어 있는 언어로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작성을 해 놓게 되면은 기계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들여서 실행할 수가 없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는 중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번역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기계가 알수 있는 기계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링커, 역시 로더나 이런 것들은 다 언어를 번역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틸리티 등을 포함을 한다.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더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해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자,
자, 이제 CPU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원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 내 프로세서 실행 순서를 결정한다.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순서, 어떤 순서로 동작할 것인가. 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CPU가 마치 여러 개의 동작을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CPU는 한 시간에, 한 순간에 하나의 작업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쪼개서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스케줄링 방식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CPU가 현재는 2개 또는 뭐 4개 또는 8개, 16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는 했죠. 자, 이런 CPU 스케줄링 방식으로 선점 기법과 비선점 기법이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먼저 선점 기법은요.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이런 프로세서를 빼앗을 수 있는 방식.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중에 다른 프로세서를 가지고 올수 있는, 다른 프로세서가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선점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먼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처리되는 이러한 스케줄링처럼 프로세서들이 도착한 순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CPU에서 제어하는 타임 슬라이스 또는 시간 할당량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스케줄링 기법은 대화식 사용자에게 적절한 응답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시분할 시스템에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RT 방식은요, 짧은 시간이 남아있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먼저 제어권을 준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처리를 해내는 그러한 스케줄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F 스케줄링은 다양한 작업이 혼합된 경우에 쓰이는 스케줄링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윈도우에서 무언가 선택을 해서 이런 스케줄링 기법 선택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비선점 기법은 어떤 것인가요? 비선점 기법은 프로세스에게 이미 할당된 프로세서를 빼앗을 수 없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먼저 first in, first out 스케줄링은 가장 간단하죠. 즉, 먼저 대기 큐에 들어온 작업에 CPU를 할당한다. 대기 큐라고 하는 것은요. 자, 큐는 그냥 일정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큐와 반대의 개념으로 스택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자, Q와 반대로 스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택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스택은 한쪽이 막혀있는 이런 형태로 나중에 들어온 것이 나중에 나가는, 먼저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Q는 이렇게 뚫려있죠. 그래서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나간다는. 그래서 인아웃이 서로 다르고, 스택 같은 경우는 인아웃이 서로 같은. 이러한 방식을 얘기하는데, 자, 스택과 Q에 관련한 뭐 차이점이나 설명들이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알고 계실 필요는 이번 시험에서는 물론 없겠지만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큐에 들어온 작업에 CPU를 할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응답 시간의 차이가 적어서 예측이 쉽다. 그렇겠죠. 자, 하지만 짧은 작업이 긴 작업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처리 다 돼야지 나중에 들어온 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SF 스케줄링은요, 짧은 작업을 먼저 실행하는 스케줄링 기법이다. 자, 그리고 HR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한 스케줄링 기법으로 우선순위를 구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처리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대기시간 더하기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에,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으로 나눈 이런 값이 바로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스케줄링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비선점 기법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이 스케줄링 하는 기법에 대해서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DBMS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자, 이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말 그대로 매니징,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BMS의 필수 기능 기억해두세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그리고 제어 기능이 있겠다. 현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은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좀더 컴팩트하게 압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자, 이때 공유와 관련해서 일괄성을 유지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DBMS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 역시 관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의 표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DBMS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단점은요, 운영 비용에 대한 증가, 그리고 자료 처리 과정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백업과 회복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자, 하지만 DBMS가 있음으로 생기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DBMS에서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안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계략적인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라고 보셔도 되겠죠. 사용자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할때이 DBMS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DB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받아가면은 그로 인해서 데이터 파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 접근이 가능하더라. 왜냐하면 DBMS에서 일괄성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또는 뭐 동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러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이,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자,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따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그냥 따로 분류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명령어를 뭔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나열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서 쓰이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자,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네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눠놨는데요. 저급 언어라고 하면은 기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걸 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요. 또 우리가 알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기계가 알수 있는 언어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저급 언어가 되겠고요. 자, 고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가 알기 쉽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된다.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어떤 개발 그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번역이란 어떤 장치를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때 언어 번역기가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사용되는 이 고급 언어는 포트란, 뭐 코볼, 파스칼,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다 우리가 예전에 썼던 것들이고요. 지금은 C라든지 뭐그 C++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기계어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로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다시 기계어로 번역한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라고 했는데 목적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결과적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러. 컴파일러는 좀 전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뭐 C나 C++ 플러스나 이런 것들의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다. 그래서 역시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한다.
그래서 어셈블러는요, 적은 언어,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것을 기계어로 번역하고요. 컴파일러는 C 또는 코볼 포트란으로 되어 있는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번역기의 역할을 합니다. 둘 다 번역기예요. 자, 그리고 인터프리터도 있는데요. 인터프리터는 종류가 다릅니다. 베이직 등의 기본,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베이직 등인데요. 이러한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즉시 번역하여 바로 실행한다. 즉, 컴파일러의 큰 특징은 뭐예요? 어떠한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을 기계어라는 어떤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아예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파일만 딱 있으면은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인터프리터의 기능은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사용자가 실행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번역과 동시에 실행을 같이 해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을 실행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번역 한번 해두고 이 파일을 쓰지 않아요. 번역된 파일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인터프리터는 실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번역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먼저 컴파일러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고 끝.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지만 기억 장소가 많이 소요된다. 내가 번역한 것을 기억하는 뭔가 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실행이 빠르다.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수행을 하고, 이때는 한 줄씩 번역하고 실행하고 하기 때문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의 번역과 실행 과정인데요. 가장 먼저 원시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작성한 거죠.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목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통해서 어떤 목적 프로그램으로 컴파일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링커를 통해서 그리고 링커를 통해서 로드 모듈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행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 즉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가 목적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몇 가지가 더 붙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떠한 목적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더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하는 역할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시 프로그램의 특징, 목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링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로드 모듈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더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다 보셨는데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운영체제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셨고요. 자, 그런 언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 응용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OA를 들고 있네요. 네, 오피스 오토매틱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워드 프로세서나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해당하네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는 뭐 문서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고 내용을 구조화해서 검색이나 갱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DBS나 혹은 엑세스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죠, 엑셀. 그래서 수치 계산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차트 작성 등을 쉽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슬라이드 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픽 프로그램은 이미지의 편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작성된 그림을 재편집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가장 많이 쓰고요. 혹은 페인트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DTP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다. 전자출판에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하고요. 자,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삽입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소프트웨어들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유틸리티는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틸리티에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구성 요소는 없지만 어쨌든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면서 운영 체제와 파일 간의 어떠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좀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유틸리티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유틸리티로는 압축 유틸리티, 이미지 뷰어, 백신 유틸리티, 그리고 인터넷 유틸리티, 음악 관련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축 유틸리티와 이미지 뷰어와 그리고 백신, 뭐 인터넷, 음악 관련 다 OS 안에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즉 운영 체제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별도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중에서 압축 프로그램은요. 압축 프로그램이 뭐 하는 기능,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그래서 자료를 주고받고 할때좀더 편리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압축의 원리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압축 프로그램의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압축 프로그램은요, 도스형 프로그램과 윈도우즈형 프로그램에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윈집이나 또는 알집,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이때 집이라고 되어 있거나 이러한 형태들의 압축 파일 확장자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집.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압축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압축을 해제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파일들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유틸리티들,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미지 뷰어 또는 파일 뷰어. 파일 뷰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PDF를 보여주는 어도비 아크로뱃 리더. 리더이기 때문에 보여주기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화면 보호 프로그램들이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 용어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권에 따른 사용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상용 소프트웨어와 쉐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번들 프로그램 그리고 데모 버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받고 여러분 판매하게 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쉐어웨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그냥 무료 프로그램. 그래서 항상 무료로 오픈해놓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번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 버전은 정식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홍보를 위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데모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에 따라서는 이러한 버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알파 버전은요, 회사 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다른 부서의 직원이 회사 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고, 이것이 확정이 됐을 때 베타 버전으로, 일부 사용자에게 제공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 그 다음 베타 테스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실제 사용되는 조건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그 테스트는 오류를 체크하는, 그리고 메모리 테스트는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체크를 하는 그러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소프트웨어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패치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만약에 있을 때에는 그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혹은 기능 향상을 위한 일부를 변경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패치라고 하고요. 자, 그룹웨어는 그룹 작업에서 필요한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쭉 한번 학습을 해 보셨는데요. 컴퓨터에서 우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에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용어라든지 혹은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